동진님 리어브레이크 우리나라에서 한때 유행했었잖아요. 한 5년, 6년 전에 리어브레이크 확장 키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? 아, 딥브레이크 확장하는 경우가 더러 있죠. 스턴트 바이크들 보면은 이제 딥브레이크에 강한 제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디스크 로터도 큰 거, 이렇게 캘리퍼도 이제 여러 개를 장착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,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. 이거는 일반적일 때 제동에 도움 1도 안 됩니다. 이거. 아, 역시 그죠. 죽고 싶으면 뭔지. 근데 이것도 좋다고 그 아빠들 카니발에다가도 많이 했었어요. 그 요거 지금 나오고 있는 카니발, 바로 직전 카니발 있잖아요. 카니발, 네, 이해하면 됩니다. 카니발 리어 확장 3 캘리퍼? 이거? 스턴트 바이크. 왜? 도대체 요, 이런 식으로 요런 카니발에 많이 했었어요. 왜 캤는지 난 모르겠다. 아, 그죠. 브레이크 압력 그 조절하는 거, 유압식 브레이크잖아요. 근데 브레이크 잡으면 앞뒤 일정 배분으로 이제 브레이크가 들게 되는데, 중간에 밸브가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 뒤로든 거의 100대100으로 밀어줄 수 있는 만큼 이게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레버가 있어요. 밸브가.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브레이크를 안 잡아도 후미등이 들어오는 거는 브레이크 레버의 스위치, 브레이크 스위치 문제입니다. 뭐 요런 종류의 마이크로 스위치, 오토바이 레버 쪽에 핸들 쪽이나 발판 쪽, 딥브레이크 쪽이나 어디에 이 스위치가 지금 고착이 돼가지고 불이 들어온 상태일 겁니다. 스위치 교체를 해주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. 이상민님. 브레이크 튜닝하면 제동력이 좋아지는 건 맞는데 뭐든지 과하면 안 되죠? 앞뒤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걸 임의로 브레이크, 단순히 브레이크를 큰 거를 해가지고 하면은 오토바이도 그렇지만 차도 그렇지, 차도 그래요. 밸런스가 중요한데 밸런스 깨지는 튜닝을 하게 되면 자동차의 안정성이 떨어져요. 예를 들어서 급제동을 했을 때 차 달리다가,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잖아요. 딥브레이크 세게 잡아서 딥브레이크가 락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? 휘청휘청 거리고 오토바이 컨트롤이 안 되죠. ABS가 없을 때 뒤가 슥 돌아갑니다. 뒤가 슥 돌아가다가 균형 잃어가지고 넘어져요. 차도 마찬가지예요. 뒤가 잘 들면은 뒤가 슥 돌아갑니다. 뒤가 슥 돌아가가지고 뭐 ABS 조상님이고 나발이고, 뒤부터 시계 잡히면 뒤가 돌아가가지고 이거 차가 뭐 재수 없으면은 전복이 내가 뒤집어진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브레이크 함부로 튜닝하는 건 아닙니다.